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심.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남자가 안 좋아하는데 사귄 이유는 뭔가요?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사귄다던가, 이별을 통보하면 쓰레기가 되니까 차일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공허함이나 너무 외로워서 사귀는 경우에요. 첫 번째로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사귀는 경우에, 이때 남자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여자 고백을 받아준 경우에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안 좋게 끝나요. 남자는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남자가 본인을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게 만드는 건 정말 매우 very 힘든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남자가 마음을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로맨스를 꿈꾸다가 상처받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이별을 통보하면 쓰레기가 되니까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에요. 남자가 고백을 하고 나니 별로 이뻐 보이지 않는다던가, 설렘에 속았을 때 자기가 이별을 통보하면 쓰레기가 되니까 자신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고무시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개새끼인 거지. 세 번째로 공허함이나 너무 외로워서 사귀는 경우에요. 이건 정말 매우 베리 쓰레기예요. 본인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여자친구를 사귄다. 그건 본인을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여러분들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리스펙. 그러니 남자들은 안 좋아하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마세요.